안녕하세요. 레탈리아 배성찬입니다. 오늘은 레스더, 판포, 스파이더링부터 유채까지 사육할 수 있는, 저희 세트 재료가 있는데요. 그 세트로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제 사육, 그 세팅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저희 유튜브 올리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희 유튜브 회원님께서, 아니, 저희 레탈리아 회원이죠? 회원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것 좀 올려달라고 해서 먼저 여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레서 판포 유채 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서 판포 유채 세트로 나와 있는 거랑 그냥 원형으로 돼서 뭐 블루바븐 이런 애도 사육할 수 있는 유채 세트도 똑같이 있는데 그 세트법은 거의 똑같아요. 동일한데 약간 이제 재료가 살짝 다르기만 하고 거의 대부분의 기능성 볼, 뭐 순, 뭐 뉴스펀지, 화이트, 소프트와이버, 질석 같은 거는 거의 똑같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뉴스펀지로 기본 바닥재 베이스를 잡아주시는데 살짝 커서 이걸 전체로 넣으셔도 되고 이걸 전체로 넣으셔도 되고 좀 원하시는 만큼 잘라서 하셔도 되고 높이를 좀 낮게 짧게 잘라서 높이를 낮춰서 사용하셔도 돼요. 지금 카타칼로 이거를 쓸면 그냥 자연스럽게 잘 썰리거든요. 지금은 이 사이즈 세트에 뉴사 와이드 사이즈에 거의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 뉴스펀지는 물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어서 기본 바닥지에 습도 높이는 바닥지에 대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넣으시고 물을 적셔야 돼요. 물을 뿌리셔도 되고 물에 담가놨다가 꺼내셔도 돼요. 빠르게 하는 방법은 물에 담갔다가 뿌리시면 아니 뿌리시는 게 아니죠. 네, 꺼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자연스럽게 먹거든요. 전체적으로 물을 먹게 다 뿌리셔야 돼요. 저번에 어떤 분이 사진 찍은 거 봤더니 이게 다 젖지 않은 상태에서 놔두시는데 한번 물이 전체로 먹었다가 세팅된 거랑 먹지 않은 상태에서 세팅된 거면 나중에 전체 물을 못 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물을 먹을 수 있게 물을 좀 충분히 넣어주세요. 이거는 좀 분무질로 해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물통에다가 물을 담고 그냥 넣어서 그냥 넣으셔서 물이 완전히 다 먹으면 이렇게 색깔이 살짝 하얀색에서 좀 변하거든요. 이렇게 변했을 정도 됐을 때 꺼내시면 물이 완전히 먹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항상 기능성 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판매하는 건 세 가지죠. 그 중에서 가장 네, 비싼 거 이제 스펀지 높이보다 반 정도 높이로 깔아주시면 되는데 골고루 전체적으로 뚫어주시면 돼요. 거의 하나가 다 들어가죠. 이렇게 먼저 기능성 볼을 다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질석, 실버 질석으로 그 높이만큼 또 채워주시면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봉지채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뿌려서 어차피 손으로 나중에 좀 다듬을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뿌리셔서 네, 높이를 스펀지 높이만큼 맞춰주세요. 스펀지 높이만큼 맞춰주시고 그 다음 미니 샴숯이시죠? 미니 샴숯은 이건 원래 씻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씻어놓지 않은 상태인데 그냥 뭐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분무기로 나중에 물 뿌리시면 되거든요. 숯은 뭐 골고루 전체적으로 뿌려주시면 돼요. 그냥 적당히 너무 많이 넣어도 상관없고요. 적당히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무기로 이 가루 나오는 거 보시죠? 가루 이 가루가 밑으로 스며들면 상관없거든요. 뭐 사용하시다 보면 키우시다 봐도 물이 좀 나와서 분무질 할 때 좀 스며들어 나와서 해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스며들어서 나와도 뭐 됩니다.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뭐 숟가루가 치명적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숟가루를 들어 삼키지 않는 이상 타란툴라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무기로 해서 물을 살짝만 뿌리셔도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간단하게 소프트와이버로 살짝 높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소프트와이버는 완전히 지금 밑에 세팅되어 있는 바닥재가 전체적으로 젖어요. 물을 나중에 많이 부어 놓게 되면 전체에 다 젖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젖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 주려고 이 소프트와이버는 잘 젖지가 않아요.
바닥지 젖은 부분에 닿고 있어도 잘 젖지 않는데 시간이 아주 오랜 시간 지나면 젖긴 하지만 잘 젖진 않습니다. 이렇게 약간 설겁게 약간 흩뿌러지게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뭐 조금 더 원하는 만큼 넣어주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밑에서 습도 유지도 되지만 이 밑에 있는 바닥재 젖어있는 스펀지건 질석이건 이쪽에 이제 목이 마르거나 이럴 때 이빨을 꽂고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젖어있게 만들어주고 그 위에 부분은 좀 마른 상태, 그리고 뭐 다른 세트에서는 이제 귀뚜라미나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크릴리모 네팔에서 개발하는 제품이죠. 이건 별거 없어요. 아크릴을 사용한 건데 일반 유목이나 코르크보드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자꾸 피고 적고 곰팡이 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레탈에서 판매하는 이런 아크릴 제품들은 다 코팅 비밀이 씌워져 있어서 뭐 글씨가 써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벗기시면 돼요. 이 벗기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다리가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벗기시면 되는데 잘 벗겨지지 않는 부분은 색깔이 달라요. 안 벗겨진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벗겨주시면 됩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긁어 나오거든요. 네, 긁으시고 벗기시고 보통 이제 잘 젖지 않는 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돌 같은 걸 사용해도 되는데 돌도 젖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젖어 있어서 건조 지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건조지게는 거는 내 몸이 젖지 않게, 그러니까 타란툴라가 내가 있는데 몸이 젖고 싶지가 않아, 아니면 너무 습한 부분에서 피하고 싶어 할 때 그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육장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코르코브도 잘 젖지 않게 했지만 보통 유목이나 이런 것도 잘 젖기 때문에 아크릴 유목으로 하시면 우선 얘는 썩지도 않고 곰팡이도 안 피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이렇게 세팅되면 끝난 거예요. 여기서 개체를 넣고 타란툴라 유체를 넣고 해서 사육을 하시면 되고 먹이나 이런 것들은 밀원 같은 경우는 잘라서 주거나 귀뚜라미 같은 거 죽여서 주거나 뭐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이 아크릴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전체적인 젖은 부분이 아니라 마른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잘 말라요. 만약에 곰팡이 피더라도 그 부분, 잘려진 부분이나 머리를 눌렀을 때 부셔진 부분에서만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만 꺼내서 씻어서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안전하게 되겠죠? 타란툴라가 스스로 젖고 싶지 않을 때는 이쪽에 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로 갈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옵션으로 추가적으로 이 스펀지, 해면 스펀지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옵션에서 선택 구매인데 이거는 이제 기존 판포 유체, 뭐 스파이더링 관리 유체 세트 뭐 이런 세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방법인데, 사용되는 방법인데 여기서 쓰셔도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놔두셔서 눌러주시면 돼요.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얘를 같이 써도 되고 얘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쪽 윗부분이 건조 지역이 될 거고요. 이쪽은 습한 지역이 될 거예요. 얘가 건조 습한 게 싫으면 위로 올라와 있을 거고 여긴 마찬가지로 먹이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올려줘요. 저번에 어떤 분이 전화 주셔서 회원님께서 여기에 까맣게나 이제 그 먹이 자르고 나면 그 애기 같은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애기 썩고 곰팡이 피고 색깔이 변했는데 어떻게 하냐 하는데 빨아서 쓰시면 됩니다. 빨아도 안 씻겨지면 다시 새 걸로 교체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바닥재랑 똑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새 걸로 갈아주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세팅이 끝이에요. 뭐 별거 없죠? 요즘 나오는 세트물은 좀 미적 세팅이 아니라 약간 안전적이게,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는 세트물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보기에는 별로 이쁘진 않는데 그래도 타란툴라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사육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다음에 여러 가지 세트물 또 소개할 때는 좀 꾸밀 수 있는 세트물로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거고 보여 드릴 거예요. 이렇게 세팅 다 된 겁니다. 네, 이거 다 돼서 이제 뚜껑을 닫아주면 네, 되겠죠? 여기서 이제 타란툴라 옮겨주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옮겨두고 지금 보신 것처럼 세트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팅을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타란툴라가 스스로가 사육장 안에서 습한데, 건조한데, 따뜻한데, 선한데를 옮겨가 당기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유체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는 솔직히
서늘한데 더운 데를 못 맞춰줘요. 그래서 주야간 온도 사육 정보가 나오긴 하는데 그대로 맞추시지 마시고 그냥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주는 게 타란토한테 중요해요. 그게 더 안전하게 사육하는 방법이고 밤의 온도랑 낮의 온도를 바꿔주시면 잘못하면 생물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미리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아까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했고요. 리스펀지, 기능성 볼, 칠석, 소프트와이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얘는 스펀지를 좀 낮게 했어요. 왜냐면 이 지금 저번에 세트물에서 소개해드렸던 코르크보드 고정대를 이용해서 코르크보드를 중간에 띄운 거거든요. 중간에 띄웠는데 여기다 사육하기 위해서 스펀지 높이를 낮추고 세팅법은 똑같이 하고 세팅을 해서 이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같은 부분, 옆 부분에 세팅된 부분에 먼지가 묻어있네요. 이런 거는 분무기로 옆면에 뿌리시면 깨끗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공간이 떠있고 2층 구조로 되어있고 아래쪽은 은신처 역할이 되면서 지금 아까 전에 아크릴 유목이나 해면 스펀지와 다르게 얘가 건조지역이 돼요. 코르크보드가. 코르크보드가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요. 밑에가 아무리 젖어있게 스카김 해놔도 곰팡이가 안 씁니다. 거기서 곰팡이 쓰게 하는 방법은 기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사육장 그냥 이 뚜껑에 구멍 몇 개 뚫어놓으시면 여기도 습해져가지고 곰팡이 피는데 이런 환기가 잘 되는 뚜껑이나 철망으로 하시면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안에 습기가 안 맺혀요. 그래서 환기가 잘 되는 뚜껑으로 사육장을 만드시는 게 써주시는 게 타란툴한테 안전하겠죠? 이 코르크보드가 곰팡이가 안 피게 되면 여기도 안전한 사육 방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따로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 이거 그 고정대만 사시고 코르크보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 맞춰서 사육장에 맞게 재단하셔서 연결만 하시면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여기는 지금 우선 놔두고 얘도 사육장을 세팅할 애들을 좀 놔둘 거예요. 그 전에 설명을 또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스파이더링 마스카라 스파이더링이에요. 지금 똑같은 세팅법으로 세팅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따로 판매되는 세트예요. 세트는 통만 다르고 거의 재료들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세팅되어 있는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이 스펀지, 기능성 볼, 질석, 소프트와이버, 해면 스펀지. 얘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부분이 습한 지역으로 될 거고 가장자리는 다 건조 지역으로 되는데 지금처럼 얘네들이 습한 지역으로 가고 싶으면 이 안쪽으로 매달려요. 지금은 습한 거보다는 자기네들이 이쪽이 더 나은 것 같다 싶으니까 이쪽에 매달린 한쪽으로 몰려 있는데 이렇게 타란툴라 자체가 스스로가 원하는 곳에 위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센티법으로 여기서 유체까지 나오게 만들고 유체가 되면 네, 그 상태로 사육을 하시면 돼요. 이제 사육된 그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것처럼 얘는 레서 블루예요. 레서 블루 아까 같은 세팅법으로 스파이더형 때부터 여기서 사육이 돼서 유체까지 해서 지금 거의 야성체급 초기까지 올라갔는데 이 정도까지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지금 보면 스펀지도 좀 오래돼서 지금 지저분하게 묻어 있고 사육장도 지금 보시면 좀 많이 이렇게 망가졌긴 했는데 저희가 보통 요새 만들어지는 세트물들은 이 사육장 한번 세팅으로 얘가 여기서 사이즈가 이만큼까지 커져서 더 이상 이제 사육장을 옮겨줘야겠다 할 때까지 사육이 가능해요. 지금 한 번도 청소를 안 했고 갈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 그때 옮겨주시면 돼요. 지금 레서도 이렇게 사육돼 있었고 판포 마스카라입니다. 판포 마스카라고 어저께 밥을 줬더니 배가 빵빵해졌네요. 네, 판포 마스카라도 스파이더링 때부터 얘 안에서 사육이 됐고요. 지금 유체인데 아직 작죠? 사이즈는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cm, 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얘처럼 클럽 멀었으니까 여기서 좀 더 오랫동안 있어야겠죠. 지금은 마스카라 한 마리랑 마나비, 판포 마나비를 옮겨줄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여기 세팅됐던데 여기는 원래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타란툴라 옮길 때는 통이 준비해야 되는데 얘네는 뭐 그렇게 빠른 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잡는 게 아니고 핀셋으로 잡는 분도 계시는데 잡지 마시고요. 건드시면 돼요. 살짝
건드시면 자기가 건드는 반대쪽으로 가요.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다 된 거예요. 옮겨지고 뚜껑만 조심스럽게. 얘네가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뚜껑을 닫다가 다리가 부절되는 경우도 있고 몸을 잘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얘는 이 뚜껑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 뚜껑입니다. 얘가 이렇게 옮겨졌고요. 또 하나는 만화비를 옮기겠습니다. 아, 얘가 만화비였군요. 죄송합니다. 이제 마스카라를 이쪽에 옮겨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살짝 때리는 게 아니라요. 건드시는 거예요. 살짝 몸에 대준 거예요. 핀셋으로 대주시면요. 움직여요. 이렇게요. 댄 거예요. 대면 얘가 불편하니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옮겨주시고 조심스럽게 뚜껑만 닫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얘의 사각 유체 와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타란툴라가 한 7cm, 8cm까지 보통 아성체 초기까지도 자랄 때까지 사육이 가능해요. 좀 내가 봤을 때 좀 좁다 싶을 때 옮겨주시면 되고요. 다 옮겨줘서 여기서 이제 사육이 끝나면 보통은 아까 보신 것처럼 레서나 이만큼까지 이 통이건 이만큼까지 자라고 나면 내가 다른 통에 옮겨주실 수가 있는데 그 통에서 이제 한 단계 다음 버전으로는 이 아크릴 150 낮은형 150 사육장을 추천드려요. 이 사육장은 여기서 이제 준성체 초기까지도 사육이 가능하고 성체까지는 못 가요. 여기서 한 단계 거쳐서 가시거나 아니면 바로 성체들까지 사육할 수 있는 사육장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지금 먹이는 방금 줘가지고 지금 먹이는 잘 먹고 있네요. 이 정도 되면 얘는 여기 아성체 초기 한 5cm, 6cm 정도 됐을 때 7cm 정도? 그 정도 됐을 때 넣었는데 지금은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일반 자세가 좀 많이 자랐죠? 네, 여기 이렇게 사육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